네, 안녕하세요. 2020 원미문화공연대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오늘 원미문화공연대회 진행을 맡은 김덕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작년까지는 앞에 이렇게 관객을 모셔놓고 대면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. 오늘은 또 코로나19 관계상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공연은요, 영상 촬영 후 편집한 다음에 원미지역 도시재생 유튜브와 밴드에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많은 시청과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가수 다냐씨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냐씨 나와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사랑스러우면 다냐, 노래 잘하면 다냐, 건강하면 다냐, 잘 있으면 다냐, 뭘 갖다 붙여도 다냐가 되는, 네, 트로트 가수 다냐입니다. 여러분 잘 계시죠?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면서 잘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비대면 공연이라는 걸 하게 돼서 저도 또 굉장히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까이서 뵙고 또 노래를 들려드리고 공연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약 20분의 공연 시간 동안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제 노래 깎아주세요 들려드릴게요. 제 노래 깎아주세요 라는 노래입니다. 네.
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 그 지금 미스 터 트롯의 임영웅님께서 제 노래를 이렇게 커버를 해주셨어요. 아주 오래전에. 그래서 노래 지금 임영웅 팬들이 임영웅 씨 노래인 줄 알고 계세요. 예, 제 다냐의 노래입니다. 네, 아무튼 우리 영웅 씨께서 커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많이 많이 계속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가사가 정말 좋아요. 그렇죠? 우리 나이를 깎아달라는 그런 가사인데 좀 다들 올해는 힘든 일 없이 젊어지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으로는 요즘 한창 유행이죠. 대인기곡입니다. 네, 제가 제 뒤에 또 우리 오혜성 선배님이 이 노래를 준비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리허설 때 선배님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막 때를 써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선배님. 테스형, 네, 저한테는 테스 오빠가 되겠지만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테스형이라고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께 부족하지만 들려드릴게요. 테스형 가겠습니다. 어떡하여 했으면 가고 말 참고
네, 우리 나무라 선배님께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젊은이들께서 막 되게 이슈가 됐다고 해요. 네.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? 사실 저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인생이 녹아든 가사이면서 또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공감하는 네, 소크라테스 철학자님께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, 그런 카리스마 네, 역시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. 저도 노래로 영원히 기억되고픈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겠습니다. 테스형 들려드렸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 노래 제가 부른 커버곡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이번 노래는 이제 제 노래 사랑한다고 말해요라는 노래였어요. 네, 그 노래를 제가 편곡을 했습니다. 약간 보사노바 풍의 트로트를 살짝 빼 약간 발라드스러운 아주 예쁜 곡입니다. 여러분 제가 일명 지었습니다. 천사 트로트. 이 노래를 부르면 다 천사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불러드립니다. You are the only one 들려드릴게요. 그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
네, You are the only one. 네, 잘 들으셨습니까? 네, 약간 트로트 느낌을 살짝 빼고 불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. 네, 제가 트로트 가수다 보니 네, 트로트 느낌이 그래도 남아있는 네, 트로트, 보사노바를 통해 트로트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기대할게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축하라도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 노래 유아드 원위원에 의해서 이번 노래는 좀 신나고 발랄한 노래로 여러분께 선물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. 단어 많이 기억해주시고 네, 마지막 노래 낯선이 가면 네, 추억이 깃든 노래 함께 듣고 갈게요. 정진재 I'm so